사고가 나서 반신불수가 됐나봐. 뭐야, 벌레가 더 늘어났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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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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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잠깐만. 야, 왜 1맵 1치킨 그거 대회 작품이라는 거 안 나오냐? 이 사람 이거 안 넣었대요. 운영진 님. 어쨌든 1맵 1치킨 대회 출품작인 에로우키 에러,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방향키 고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공포 쭈꾸루 게임입니다. 운영진 분께서 이 게임 재밌을 것 같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가지고 와봤는데 엄청 무서운 공포 게임이래요. 뭐 무서워봤자 얼마나 무섭겠어 라고 하지만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지금 분위기만 봐서는 거의 힐링 게임 같은데 말이야. 어, 이제 나오네. 1맵 1치킨 알만툴 대회 스폰서 바이 플레임 TV. 아주 멋있고요. 좋아요, 좋아요. 충격적인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하, 지금 떡밥 쫙 깔아놨죠. 충격적인 장면. 얼마나 충격적이길래. 주인공이 탈모인가? 아, 깜짝이야. 뭔 소리야?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뭐 차 사고가 난?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거를 표현할 방법은 없었나봐요. 1일째 뭐야? 움직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방향키를 눌러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계속 점점점만 하고 있어요. 깜짝이야. 오빠 나왔어. 글씨가 엄청 작네. 지금 몸은 어때? 괜찮아? 괜찮아. 사고가 나서 반신불수가 됐나봐. 괜찮아. 굳이 말하려 안 해도 돼. 아, 말이 안 나오는구나. 선택지를 골랐는데 점점점으로 나와요. 앞으로 오빠가 있을 곳은 여기야. 앞으로 오빠가 원래대로 돌아올 때까지 오타가 있네요. 내가 챙겨주기로 했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지만 난 오늘부터 회사에 나가야 돼. 오빠가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회사에 가게 되었어. 정말 미안해 오빠. 하지만 수술비를 마련해놔야 오빠를 치료할 수 있어. 아마 저녁까지 일하고 집에 올 것 같아. 아니 좋아, 좋은데 딴 건 다 필요 없는데 똥을 주면 어떡해. 대소변. 그때까지 혼자 있어야 되는 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럼 아니 보호자는요? 나 회사에 가볼게. 최대한 빨리 와서 저녁 챙겨줄게. 불은 꺼둘게. 전기세 아껴야 돼서. 아우 많이 힘든가 봐요. 보호자를 고용하기도 힘든 상황인 건가? 미안해. 와, 표현 나쁘지 않네. 나갔어요. 시계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네요. 소리를 많이 줄였는데 실제로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표현력 때문에 시계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녀가 오기까지 6분. 이렇게 6시간을 저기 시간으로 봐야겠죠? 분이라기야.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진짜 삐끗해가지고 큰 사고가 나서 목 이하로 다 마비가 와버린 거야. 아, 내가 만약에 진짜 몸에 신체적 장애를 겪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짜 바라는 거 딱 하나. 진짜 똥오줌만 가릴 수 있는 상태면 정말 좋겠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아, 전화 오는데 받지도 못해요. 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진짜 답답하다. 지금 뭐야? 1분 15초 지났어? 1분 15초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답답하다고?
실제 시간 1분 15초만 지나도 이렇게 숨이 턱 막히는데 진짜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진짜 얼마나 답답할까. 게임 화면이 지금 일부러 이렇게 작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좁은 공간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 게임 화면은 여기, 여기 보이잖아.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어? 뭐야? 계세요. 물어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움직일 수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아무도 없나? 뭐지? 갔나? 헉! 벌레가 들어왔어. 오, 뭐야! 천장으로 올라가서 안 보여. 이제 3분. 여전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 해가 지고 있어요. 오, 붉은색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죠? 22분. 네, 다행히 벌레는 더 안 나오네요.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게 1일차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음 날도 있고 그 다음 날도 있고 그 다음 날도 있어요. 뭐야 저거? 밖에? 형아 저기 봐봐. 아 애들이구나. 저 아저씨 지금까지 침대에 눈 뜨고 누워있어. 움직이질 않는데? 죽은 거 아니야? 무서워. 귀신 같아. 한번 관심을 주면 움직이지 않을까? 방금 눈을 깜빡였어. 귀신이다, 도망쳐! 야, 너네도 눈 깜빡 자주 하잖아. 씨, 듣는 사람 서운하게. 지들은 눈 안 깜빡거리나 보지? 이제 45초 남았다. 너무 고통이야. 유튜브로도 이거는 무편집으로 올리겠습니다. 이 고통을 즐긴다기보다 이 느끼는 거 자체가 이 게임의 의도한 연출인 것 같아서 이건 풀 영상으로 올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스킵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온다. 드디어. 그래도 저녁때라도 같이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네. 왜 왔다. 오빠 나왔어. 혼자 있는 동안 많이 외로웠지. 미안해 정말. 내가 회사에 나가는 건 처음이라 좀 서툴렀어.
회사에 있는 동안 혼자 있는 오빠가 잘못될까봐 매번 불안하기도 했고. 내가 그래서 오빠를 위해 가사 도우미 한 명을 고용했어. 오래 일하셨던 분이라 나보다 더 잘 챙겨주실 거야. 어, 도우미 불렀네? 내일 내가 회사에 나가고 점심쯤에 오신다고 하셨어. 그때 동안은 외롭지 않을 거야. 오늘 오빠가 좋아하는 거 사왔어. 저녁으로 해줄게. 같이 먹자. 근데 어떻게 먹어?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냥 떠주는 건가? 입 벌려 음식 들어간다. 가악. 밤이야? 얜 잠도 안 자요? 달빛이 헤드라이트급인데? 그러니까 밤 맞아? 오빠 잘 잤어? 오늘부터 내가 나가고 점심쯤에 아주머니가 오실 거야. 나는 어제처럼 저녁에 올 것 같고. 그래도 그때 동안 아주머니가 곁에 계시니까 외롭진 않을 거야. 그럼 나 오늘도 회사 갈게. 아주머니가 잘 있어. 아, 여동생도 진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건강이 중요하단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아프면 그 사람만 아픈 게 아니에요. 진짜 주변 사람 다 고통이야. 시간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이제 우울증까지 막 찾아오고. 돈을 못 벌기만 해? 돈은 돈대로 계속 나가잖아. 피해가 엄청나다고. 주변 사람들도 나를 돌봐야 되니까 그 사람들도 돈을 못 벌고. 잠을 안 자는 거는 아니고 자지만 다 느껴지는 게 아닐까요? 항상 누워있으니까 잠을 잘 수도 없겠지. 아 그러네, 불 켜놓고 갔네? 지금 보니까 점심은 언제야? 언제 와? 아마 9시에 출근해서 6시쯤에 돌아온다는 설정일 테니까 한 2분 정도 지나면은 점심이지 않을까. 4분 남았을 때 올 것 같아요. 2분당 3시간으로 보면은. 와, 점심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들 수가. 다시금 말하지만 여러분들 몸 건강이 진짜 중요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어! 왔어! 가사도우미님 오셨어. 오, 왜 말을 안 해? 뭐야? 집안일 하는 건가? 말 안 하고? 말 좀 걸어주지, 살갑게. 들을 순 있는데. 뭐지? 물건을 뒤지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안 그래도 우리도 찢어지게가 나는데. 방금 잠자는 표시는 뭐야? 아, 잠이나 자라고? 집을 계속 뒤지고 있어.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이 완전히 비워져 있다는 거를 아니까 이제 저렇게 도둑질을 해도 막을 수가 없네. 벌레 또 나왔다.
없어. 언제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야, 눈은 깜빡거릴 수 있잖아요. 눈꺼풀로 쫓아내, 빨리!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 안가? 해가 졌어요. 야, 정말 다행인 건 이게 편집자님이 모자이크 처리한 게 아니라 게임 자체가 지금 모자이크가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계속 보면은 그냥 귀여운 밤 으로 보여요. 네, 저 양쪽에 삐죽삐죽한 움찔움찔하고 있는 게 좀 거슬리긴 하지만 일단 밤이에요. 여러분, 이거 밤입니다. 더듬이가 달린 도토리. 아, 와, 진짜 끝까지 있네. 벌레도 참 인내심이 대단하구만. 와, 여동생 올 때까지 끝까지 이러고 있는 거야? 미쳤다, 진짜. 아니, 근데 이 정도도 못 움직이면은 진짜 거의 식물인간급 아니에요? 의식은 있다는 게 신기하네. 저희 오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뭐야, 만났어? 그냥 집 털 거 다 털고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었나봐. 월급이라도 받자 하고. 오빠 나왔어. 오늘은 아주머니가 있어주셔서 외롭진 않았지? 응? 오빠 얼굴에 뭐가 붙어있는데? 깍! 깜짝이야, 오빠 얼굴에 바퀴벌레가 붙어있었어. 이게 어디로 갔지? 아니, 아주머니는 이걸 안 보고 뭐하고 있었던 거야? 아주머니가 우리 집 물건을 훔쳐.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어요. 미안,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아, 아, 아주머니가 가신 뒤에 올라왔나? 아무튼 내일 바퀴벌레 탈취제 사야겠다. 언제 또 나올지 모르니까. 아, 내일은 주말이라 아주머니는 안 오셔. 그 대신 나도 회사에 안 가서 내가 오빠랑 있을 거야. 나는 아주머니보다 더더욱 챙겨줄게. 내일 하루 동안 오빠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안심돼. 오늘도 오빠가 좋아하는 거 사왔으니까 나랑 같이 저녁 먹자. 와, 그래도 다음날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3일째. 오늘은 주말이니까 어디 가지 않을게. 하지만 지금은 마트에 다녀와야 돼. 어제 바퀴벌레 일도 있고 장 볼 것도 있어서 그래. 아, 또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가는 게 맞기도 하고. 멀리 있는 큰 마트에 가야 돼서 좀 한 시간은 넘길 것 같아. 아이고, 이래서 주변 인프라가 중요하구나. 걱정하지 마, 멀리 안 갈 거니까 금방 올게. 금방이라고?
한 시간이? 뭐야? 아, 나가는 소리. 오케이. 아, 또 누가 들어오는 줄 알았네. 그냥 오기까지 2분. 2분이면은 3시간인데요? 야, 그래도 이때까지 6분이었는데. 어. 2분쯤이야. 이거 못 기다리겠어? 뭔 소리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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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러고 있어? 쟤 뭐야? 관음증 환자예요? 아니 왜 저러고 있냐고? 아 근데 그거 알아요? 이.. 내 여동생 기다리는 시간 2분이었어요. 2분. 2분이라고. 진짜 그 찰나의 순간이 이렇게 길은 거예요, 지금. 여동생 언제 와, 제발. 왔다. 빨리 빨리 들어와봐. 어, 사라졌어. 뭐야? 가는 길에 만났어. 오빠 친구라고 그러시던데? 아니 맞아? 오빠가 요즘은 괜찮은지 보고 싶어서 오셨대. 그럼 둘이서 시간 보내고 있어. 뭐지? 정말 오랜만이다, 친구야. 잠깐 보러 왔어. 좀 어떤지 궁금해서. 처음 봤을 때보단 좀 나아졌네. 그때 처음 네 모습을 봤을 땐 진짜 말도 안 나왔었지. 소식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곧바로 타지에서 네가 있는 병원까지 달려왔어. 그때 네 모습을 봤을 때 여전히 예전에 네가 아니더라. 의사가 그러더라고. 교통사고라고. 앞에 오는 트럭을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에 떨어졌다고 들었어. 으아. 절벽 아래에 있는 강물에 빠져서 꺼내는데 힘들었대. 다행히 그 트럭 기사가 신고를 해서 구급차가 빨리 올 수 있었어. 그래서 지금 운이 좋게도 네가 살아있는 거지. 과연 이게 운이 좋은 걸까. 생각이 많아지네요. 참 신기해. 의사가 살아있는 게 천운이라고 그러더라. 하지만 네 신체의 반은 기능을 잃었어. 할 수 있는 거라곤 듣고 보는 거밖에 없다. 너한텐 이게 운이 좋은 걸까? 참. 언제 어디선가 올지 모르는 거야, 분명히. 그리고 나는 몰랐던 건데 너 언제 재혼했어? 병원에 갔을 때 그때 봤던 형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네 옆에 서 있더라고. 물어봤는데 네 아내라고 하더라? 근데 그 형수님이랑은 어떻게 된 거야? 그새 이혼한 거야? 집도 이사했더라, 이쪽으로. 말도 안 하고 이사가서 찾는데 엄청 시간이 걸렸어. 뭐,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아, 여동생이 아니라 와이프였던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거야? 둘이 사이 좋아 보였는데 좀 아쉽네. 이제 가봐야겠다. 나도 회사 일이 있어서 잠깐 찾아온 거야. 다음에 네가 직접 걸어와서 만날 날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몸 낫고 다음에 봐. 일단 친구는 진짜 친구네요, 다행히도. 덕분에 지루한 시간을 좀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진짜 찐친이네. 이런 상황에 진짜 문병 오는 친구는 진짜 찐친이지. 근데 와이프였어? 둘이 얘긴 끝냈어? 이제 우리 둘 뿐이네. 이제 점심도 됐으니까 점심 먹자. 잠깐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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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 모르는 사람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 나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이사도 왔다고 하니까 여기가 지금 원래 살던 집이 아닌 거 아니야? 일단 봅시다. 이제 점심도 됐으니까 점심 먹자. 아, 여기 넷플릭스라도 좀 틀어놓지, 진짜. 조그만 TV, 하긴.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댔지. 거실에서 TV 나오는 소리만 들리네요. 안녕하세요. M2C 뉴스 데스크, 속보에 들어가기 전 저희 방송사는 실종자를 목격하신 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3일 전 서울 땡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신 맞아. 이 병원 입구에서 김땡땡씨를 목격하신 분이 있는 분 저희 방송사로. 아! 야, 우리 납치된 거 맞네. 우리 실종된 거 맞네. 뭐야? 아, 저 소름 끼쳐! 어제 온 그 아주머니 다음부턴 오지 말라고 하려고. 너무 수상해서 그래. 오빠 방에 있던 물건들 중 몇몇 개가 사라졌어. 경력 있으신 분이라서 의심도 없었는데 역시 아무나 바로 믿는 게 아니더라. 그리고 오빠 물건을 찾던 중 이걸 찾았어. 이게 뭔지 알아? 오빠 어렸을 때 사진이야. 나 이때 오빠 많이 좋아했었는데 이때 나는 오빠 뒤에서 숨어있었어. 안 나와서 아쉽다. 스토커네. 오빠, 나 아직도 오빠 사랑한다? 나랑 오빠랑 사귀었을 때 그때 나한테 뭐라 했었더라? 전여친이야, 전여친? 끝까지 나를 사랑하겠다고 했었잖아. 나 오빠가 나한테 했었던 말들 하나하나씩 아직도 기억나. 오빠도 그때의 내가 생각나지? 근데 지금의 오빠는 굳이 말 안 해도 될 것 같다. 나 내일 회사 일찍 나가야 되니까 빨리 잘게. 지금도 같이 있고 싶은데 시간이 늦어서 미안해. 오빠도 빨리 자서 내일 아침에 얼굴 보자. 우는 소리 들려요. 스토커가 아닌가? 아니 스토커라고 하기.. 뭐야 벌레가 더 늘어났네? 어머 뭐야 이게? 아주 살림살이 다 차려놨네 애들이? 뭐야! 내 얼굴! 귀여운 도토리들이 많아요. 뭐야 깜짝이야 씨. 비가 많이 오네. 와 진짜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저 트럭이. 또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해. 나중에 다른 분을 고용할 거니까 오늘만 혼자 있어줘. 오늘은 비가 와서 저녁까지 비 오면 좀 늦을 것 같아. 그럼 갔다 올게. 아 근데 아무리 스토커여도 난 좀 고마울지도? 아 왜냐면
아, 거의 식물인간급인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돌보는 거 자체가. 아, 날 뭐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속박시켜가지고 막, 먹기 싫은 거 먹이는 것도 아니고. 아, 사고를 일부러 얘가 냈을 수도 있다. 여자가 사고를 일부러 나게 했을 수도 있다. 하긴 애초에 실종 신고가 된 거부터가 지금 와이프도 애타게 찾고 있단 얘긴데. 저 밖에 또 돌아다니네 저거. 병원에서 멀쩡히 입원해 있었던 건데 일부러 퇴원 수속 밟은 거라고? 그럼 진짜 소름이다. 뭐야? 뭔 소리야? 밖에서 삼겹살 구워 먹나? 저 약간 돌 위에다가 이렇게 고기 올려놓는 소리거든요, 저거? 뭐지? 무슨 삽질하는 소리 들리는데? 뭐지? 뭘 하고 있는 거야? 책이 떨어졌어요. 뭐야? 왜 옷장이 열려? 오! 때문이 아니지? 뭐야? 좀 뭔가 문장이 이상한 순서로 적혀 있어요. 오빠 일어나, 제발 안 풀려. 안전벨트. 오빠 뭐야 그게? 바퀴벌레가 다리 위에. 운전대 잡아 조심해? 안 열려,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와이프인가봐요. 진짜 와이프인가봐요. 같이 차 타고 갔다가 빠져 죽었나봐 와이프가. 악몽이네 이거. 물에 빠져 죽은 와이프인가봐. 계속 이 말이 반복해서 들리고 있는 거야, 지금? 와, 진짜 악몽 미쳤다, 이거. 오빠 일어나, 제발 안 풀려, 안전벨트. 오빠 다리가 안 빠져네. 다리 위에 바퀴벌레가 올라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 아니 잠깐만요, 이제 실시간이에요 이거? 이제? 43분 동안 이러고 있어야 돼요? 시간이 언제 늘었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 지금 계속 키 누르고 있는데. 어?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넘어가긴 하거든요. 비트나 즐기고 있읍시다.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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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얜 누구세요? 다행히 비가 그쳐서 빨리 올 수 있었어. 오빠, 괜찮아? 땀을 왜 이렇게 흘리고 있어?
책을 다시 꽂아 넣었어요. 오빠, 왜 책이 바닥에 떨어져 있지? 책장 안에 멀쩡히 들어있던 게 바닥에 떨어져 있네? 도둑이 들었나? 오빠, 땀을 많이 흘리고 있어. 뭔가 다급한 것처럼. 나한테 숨기는 거라도 있는 거야? 여보세요? 여기 그런 사람 없는데요? 저기요, 아까 전에도 집에 오시고 전화까지 하신 분 같은데 저희 그런 사람 몰라요. 계속 전화하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아, 여기 그런 사람 없다고요. 없단 말해도 왜 자꾸 전화하세요? 아니, 오지도 마세요. 자꾸 찾아오시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누가 그래요? 그만하세요. 그만하라고요. 오메. 방금 욕했어 얘가. 오빠 미안해. 요즘 힘든 일이 많아서 그래. 나 좀 쉬러 갈게. 미안해. 전화가 자동으로 받아줬거든요? 뭐지? 사고 났을 때의 소리를 녹음한 걸 틀어주고 끄는 건가? 뭔 소리야? 전화에서 난 소리가 뭐지? 5일째. 당분간은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미안해. 사정이 생겨서. 혼자 있는 것도 익숙할 거야, 이제. 그럴 리가 있어요, 이 사람아? 나도 지금까지 이렇게 일이 힘들 줄은 몰랐어. 하지만 점차 계속 되어가니까 익숙해지더라고. 오빠도 계속 혼자 있어봐. 이젠 나처럼 덤덤해질 거야. 그거랑 그건 좀 다르죠. 시간이 됐네. 나 회사 갈게. 아, 진짜 미치겠다 이 게임. 와, 근데 이 게임이야말로 1매 밀치킨 대회에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저 아직도 못 움직여야 돼. 지금 생각해보니 도우미 아주머니가 뭐 훔친 게 아니라 냄새 맡고 증거 찾아간 걸 수도. 그렇게 희망적인 내용일까 이게? 일단 모르겠다. 이제 아무도 못 믿을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오네? 아까는 맨 처음 6분을 버티는 거는 편집을 안 한다고 했는데 이 뒤는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편집자님 편집 좀 해주세요. 에? 뭐야? 물 흐르는 소리? 오잉? 뭐야? 뭐야? 어? 또 꿈인가? 오빠?
문이 왜 안 열리지? 진짜야 이거? 오빠 거기 안에 있어? 벌써 죽었지. 이 꿈이 아님 난 벌써 죽었지. 뭐야 꿈이야. 오빠 갑자기 문이 잠겼어. 나 문 잠궈놓고 나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한 거야? 오빠 움직일 수 있어? 오빠가 못 움직인다면 문이 어떻게 잠길 수가 있지? 오빠 솔직하게 말해. 지금 나 속이려고 못 움직이고 있는 척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이건 너무 답답하다. 딴 거 다 떠나서 너무 억울하다 진짜. 제일 움직이고 싶은 건 난데. 아니야 말을 못해. 오빠 똑바로 말해줄 수 있어? 못 알아듣겠어. 됐다. 내가 너무 의심한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진짜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이 의심하는 것까지. 내가 몸이 괜찮으니까 상대방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얘 이거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병 수발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너무 답답하니까 지금이라도 막 일어나서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오빠 지금도 날 속이고 있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지금 내가 보고 있을 때마다 못 움직이는 척 하는 거 알고 있어. 내가 밖으로 나가면 오빠가 바로 일어나려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또 그때같이 도망가게 놔두지 않아. 내가 왜 오빠 때문에 여기서 일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계속 안 속은 척 하기엔 내가 너무 바보 같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거야. 사실대로 행동하면 용서해줄게. 움직여봐. 제발 제일 움직이고 싶은 건 나라고! 끝까지 1억이야? 어머!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10초 줄 거야. 움직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줘! 오빠 미안해. 난 사실 예전부터 사람들을 믿지 않아왔어. 하나둘씩 멀어지고 나서 더 이상 누구를 신뢰할 수가 없더라. 내가 사회에 다시 나갈 수 있었던 건 오빠 덕이었어. 오빠를 만나고 나서 서서히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었어. 하지만 그 옛날 버릇은 노력해도 고쳐지질 않아. 결국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오빠뿐이야. 그런 오빠를 내가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건 난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어. 오빠 미안해. 다신 오빠를 의심하지 않을게. 오빠도 나를 이해해줄 거지? 애가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네. 떠난 이유가 있었네. 고마워. 난 오빠밖에 없어. 나 대답 안 했는데. 오빠도 나밖에 없을 거야. 6일째 오늘도 회사에 나갈게. 나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보려고. 오빠가 먼저 나한테 와줬던 것처럼. 다시 생각해봐도 오빠가 없었으면 난 옛날처럼 사회에 나가지 못했을 거야. 그럼 갔다 올게. 아 죽여줘 진짜. 이거 일주일 동안의 얘기냐고요? 몰라요.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며칠까지인지 전혀 몰라요. 저는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 게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전혀 없어요. 와, 이건 진짜 진정한 공포다. 뭐야? 야, 뭐야! 나 움직일 줄 알고 나간 척 하면서 계속 있었던 거야. 와, 진짜 온몸에 소름 싹 돋았어, 진짜. 와, 아니 이걸 언제까지 그러고 보고 있어? 와, 진짜 온몸에 소름 빡 돋았다. 와, 나 못 움직인다고! 아니 그래, 차라리 CCTV를 달아. 돈이 없어? 지금 움직여봐야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움직일 때마다 점점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움직이는 거 시도하는 게 점점점이에요. 여러분, 저도 방향키 누르고 있다고요! 믿어달라고, 제발! 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요! 아니, 왜 저러고 있어? 코어 근육 장난 아니네. 몸을 저 상태로 이러고 계속 보고 있다는 게, 이야... 어마어마하구만. 역시 납치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니까. 야, 그래도 다행히 좀 소름 돋긴 하지만 얘가 보고 있어서 악몽은 안 꾸네. 악몽 같은 현실을 겪고 있지만 악몽은 안 꾸네. 아니면 이것도 꿈인 건가? 이제 뭐가 꿈이고 뭐가 현실인지 모르겠어. 내가 계속 누워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애초에 그녀가 오기까지인데 그녀가 와있는데? 이거 진짜 악몽인가? 심지어 밤이 됐어. 저녁때 오는게 아니라 지금 밤이야! 밤인데 창문빛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고? 플래시라이트급 달빛이죠. 태양권이 부러웠던 달은 이제 달권이라고 새로 창조해서 만들었어요. 달권! 뭐야, 시간 다 됐잖아! 이제 이 시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야? 계속 저러... 뭐야. 오빠, 오늘도 회사에 갈게. 어제 회사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봤어. 사람들이 놀라하더라. 내가 처음으로 말을 거니까. 오늘도 사람들에게 먼저 같이 밥 먹자 말해보려고. 뭐야, 얘 해리성 기억장애예요? 너 나랑 같이 있었잖아. 다 오빠 덕분이야. 얘 이때까지 회사 갔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오빠, 다 내 잘못이야. 나 사실 오빠에게 거짓말했어. 오빠를 이렇게 만든 내가 죄의식 없이 오빠를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역시나 그 사고가. 사실 난 회사에 다닌 적이 없어. 그것마저? 난 사실 매일 아파트 입구에 서서 오빠가 나올지 지켜보는 것 뿐이었어. 혹시 오빠가 움직여서 밖으로 도망쳐 나올까 계속 의심이 돼서 말이야. 또 오빠가 혹시나마 일어나서 내가 저지른 것에 대한 증거를 찾을 것 같아서. 그래서 회사에 간다고 말하고 아파트 입구 앞에 저녁까지 서 있었어. 다 사실대로 말하는데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잠시 나갔다 올게. 나중에 다시 말하자. 이래놓고 또 문 열고 옆에서 보려고. 근데 그런 고용인은 뭐야? 고용인은 그냥 진짜 고용인인가? 아파트인데 창문에 사람이? 이거는 이제 복도형 아파트인거죠. 복도 이렇게 옆에 지나가는 쭉 옆으로 되어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옛날 아파트들. 그리고 1층일 수도 있지, 그지? 1층일 수도 있지. 근데 마음 가다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저기 뭐라고 불러야 돼? 자기야, 저기 납치범님 언제 와요? 이 좀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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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여기서 뭐해? 애야?
아저씨 불구야? 도둑이 들어... 아... 도둑이네. 그럼 청년 목소리로 가자. 도둑이 들었는데도 미동이 없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전에 창문으로 봤던 때랑 똑같이 했더라? 아, 밖에서 조용히 봤던 그 친구구나. 내가 보니까 아저씨 몸도 못 움직이고 말도 못하는 거 맞지? 그리고 아내하고 같이 살았던가? 그렇지? 일단 여길 털기 전에 곧 올 사람부터 처리해야겠어. 아저씨가 보면 안 되니까 안 보는 곳에서 처리해줄게. 아이고, 배려심에 눈물이 나네요. 아주 그냥. 뭐야, 여기서 기다리게? 지금 밖에 나가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이기지 않을까? 어, 납치범대 도둑. 누가 과연 더 셀까요? 내가 봤을 때는 아까 그 하루 종일 옆 모습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던 코어 근육 개쩌는 납치범이 그냥 바로 바를 것 같거든요? 배에 칼 이렇게 찔러 넣어도 칼이 튕겨져 나갈 것 같은데. 아, 반대편에 침대 하나 더 생기겠네. 여기에 이제 나란히 누워가지고. 아, 돌볼 사람 하나 추가요. 5, 4, 3, 2, 1. 왔다. 자, 세기의 대결. 오빠, 이제 말할 준비가 다 되었던 것 같아. 하나하나씩 털어놓을게. 일단 오빠에게 처음으로 줬던 선물 말이야. 나오나요? 세기의 대결! 왜 개빠른데? 와, 이제야 좀 진실을 알 수 있을 줄 알았는... 아, 뭐야, 살아있네? 어? 아, 모습 안 보여준다며요. 아, 실력이 형편없으시네. 왜 문워크 해? 어? 아... 아, 그래, 박빙이었구나. 아, 일방적으로... 여자가 당하는 건 줄 알았는데, 역시나. 경찰이 오기까지 43분. 난 이 상태로 43분을 있어야 돼요? 시체 두 구를 옆에 두고?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 저기, 그, 배에 칼 꼽으신 분, 일어나서 좀 받아봐요. 아, 거참. 사람이 그렇게 게을러서 쓰나. 나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되겠냐? 아무리 충격적인 거 봤다고, 어? 반신불수가 갑자기 그렇게 탁 일어날 수 있겠어? 할 수도 있지! 하지만 이 게임은 아니야. 죽여줘. 그금도 무서워. 짜증나. 어? 누구 오는 소리 들려요.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노크 좀 그만하고 문 부시고 들어와 좀! 또 하루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야? 아니면 현관문 나가면서 좀 한번 보지? 창문 좀 한번 봐주면 안 돼요? 피까지 튀어있는데. 아니 진짜 둘 다 이대로 그냥 죽은 거야? 진짜 안 움직여? 뭐야?
왜 까매졌어? 피가 부패했어요? 그래서 좀 까매진 건가? 어, 깜짝이야. 드디어. 뭐야? 이쪽입니다. 여기 시신들 신원 조회해봤어? 네. 헐, 나도 죽었구나. 나 아무도 안 돌봐가지고 그냥 죽었네요. 와, 굶어 죽었어? 와, 미쳤다 게임. 여기 침대에 누워있는 시신은 김땡땡씨입니다. 전부터 사고로 몸을 못 움직여서 아마 몇 개월 동안 여기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책상 아래 쓰러져 있는 여성은 박땡땡씨입니다. 물건을 훔치러 온 강도 이씨에게 들키고 살해당한 것 같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시신은 강도 및 살인 전과 및 소배까지 있었던 이씨입니다. 아마 박씨와 격렬하게 싸우는 중에 박씨를 살해하고 자기도 칼에 맞고 사망한 것 같습니다. 이씨는 저 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냥 도난의 목적으로 집안에 침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침대, 야 여기 침대에 있는 김씨와 책장 아래에 쓰러져 있는 박씨는 무슨 관계인가? 책장 안에서 책들을 조사해본 결과 안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다시 내 거로 만들 거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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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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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내 거로 만들 거야. 사랑해 사랑해. 끔찍하군. 박씨는 2년 전부터 김씨와 연인관계에서 헤어진 후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왔었습니다. 김씨가 박씨를 경찰에 고소한 기록도 있습니다. 나중에 증거 불충분으로 박씨는 풀려났지만요. 뭐야, 그럼 김씨의 아내분은 어디 계셔? 그때 고속도로 사고로 김씨는 살았지만 그의 아내분은 즉사했습니다. 그럼 박씨 집에서 여기 김씨가 왜 있는 거지? 여기 침대에 누워있는 김씨는 그때 땡병원에서 퇴원 후 실종되었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걸로 보아 박씨가 김씨를 납치해서 이쪽으로 데려온 것 같습니다. 와, 우리가 추리했던 내용이 딱 맞네요, 그죠? 납치를 해서 이곳으로 데려왔단 말인가? 참 무서운 세상이군. 그리고 이 아파트 뒷마당에서 전씨의 시신이 묻혀있었습니다. 전씨는 김씨를 보러 이 집에 방문한 그 다음날 행적이 끊겼습니다. 친구가 죽었구나! 헐... 아마 박씨가 목격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야. 아, 찐친까지 죽었어... 그리고 김씨가 탔었던 사고 차량 내부를 수색한 결과 차 안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뭐? 약. 수면제? 이게 뭔가? 바퀴벌레 일부러 푼 거였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실험하려고? 와, 진짜 미친. 와, 진짜 미쳤다. 와, 나 이거 후유증 너무 크게 남는데. 아, 그러니까 차 안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게 그거네. 그거네. 집에서 나오는 바퀴벌레를 모아다가 사고내게 하려고 차에다가 푼 거네요. 그래서 사고가 난 거네요. 와, 아, 그래서 악몽을 꿀 때 내 얼굴에 그렇게 바퀴벌레가 많이 붙어가지고 갑자기 트럭이 튀어나온 거였네. 연출이 그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와, 미쳤다 미쳤어. 와, 진짜. 마치도록 합시다. 에러키 에러 방향키가 고장난 쭈꾸로 게임이었습니다. 와, 나 아직도 소름 돋아.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